이른 아침 경찰차와 소방차, 구급차가 잇따라 골목길로 올라갑니다. 어제 오전 7시쯤 40대 남성 A씨가 일가족을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경찰에 발견됐습니다. 경찰 봉고차 3개가 들어와 있더라. 그럼 무슨 수상해가지고 신문지도 제가 사진 찍고 얘기하고. A씨는 아내와 자녀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웃이 요란한 소리를 들었다며 경찰에 신고해 가족은 의식을 잃기 전 구출됐습니다. A씨를 비롯한 가족 모두 병원에서 치료 중인데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는 상태입니다. 부부는 지난 2개월치 집세도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업 실패를 비관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A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